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9시 충북 뉴스입니다. 충북도청 산하 기관인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. 충청북도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글로벌 혁신 특구와 관련돼 있는데요. 검찰은 청장실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어제 약 8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.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최초로 지정한 충북의 첨단재생 바이오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 관련입니다.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충북경자청이 이 사업에 참여한 경기도의 한 A바이오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.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,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입니다. 사업 선정 준비 과정에서 맹경재 충북경자청장이 업체에 주요 국책사업 정보를 주고 세제 혜택 등 특혜를 약속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. 검찰은 맹청장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PC, 자료 등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충북경자청은 사전에 특혜를 줄 수 없는 구조라면서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 충청북도는 특구 선정 전 충북경자청에서 사업을 맡아 도는 기업 선정 등 관련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글로벌 혁신 특구는 법적으로 금지한 조항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파격적인 실증이 가능한 지역입니다. 지난해 말 청주시 전역이 특구로 지정됐고 A바이오 업체 등 18곳이 줄기세포와 유전자 활용 등 연구개발 기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.